도시가스용 압력 조정기의 종류를 출구의 압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별하시오. 가스 공급 기지에서 각 도시가스로 밀어주는 압력은 가스 공급 기지에서, 그죠? 가스 공급 기지. 이때는 여기에서는 고압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각 소비처로 이렇게 밀어주는 압력은 중압이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준저압이 있습니다. 준저압. 준저압이 있겠고, 저압의 형태로 우리가 각 가정에 이렇게 가스를 공급해주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압이라고 하면 0.1에서 0.1 이상, 그죠? 1메가파스칼, 1메가파스칼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중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중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중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준저압이라고 하면은 4kPa 이상, 그죠? 여기에서는 단위가 4kPa, 4kPa 이상, 100kPa, 그죠? 100kPa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준저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저압이다. 4kPa 이상, 100kPa 미만인 상태를 준저압이다. 저압이라고 하면 4kPa, 4kPa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저압이다. 1에서 1kPa 이상, 그죠? 4kPa. 자, 이때를 우리가 저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kPa 이상, 4kPa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저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가스 중에서 이중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 그죠? 이중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중관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 자, 이것도 중복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포항시,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CO, Cl2가 되겠습니다. H2S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HCN, 시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Cl2, 염소가 되겠죠. 그죠? C2H4O, 산화이틸렌이 되겠습니다. CH3Cl, 염화메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NH3 암모니아, 이것은 우리가 SO2.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다. 자, 여덟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덟 가지를 쓰시오.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중관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에 대한 내용이다. 제시해 주는 방사선 투과 검사 필름 상태와 같은 용접부 결함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용접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용접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러한 판에 용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접이. 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끝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 끝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 이쪽 부분이 우리가 홈이 나 있는 경우, 정상적인 용접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용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 그죠? 끝부분이 패여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더컷. 용접부 결함의 형태 중에서는 언더컷도 있고, 기공도 있고, 슬래그 혼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용입 불량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와 같은 끝부분에 용접해 놓은 끝부분에 이 재료 자체가 깔아먹는 형태, 그죠? 전류, 저항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항이 아니라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언더컷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저장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 차단 장치의 동력으로는 뭐가 있는가?
액압도 있고 기압도 있고 스프링의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에너지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께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복 압축기에서 최적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네 가지를 적어라. 최적 효율에 왕복 동식 압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사점이다. 그렇죠? 하사점까지 내려와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축이 이렇게 모터로 연결이 되어서 이 축을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이와 같은 형태를 아랫부분에 있을 때 이것을 이 윗부분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상사점, 아랫부분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사점.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L 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부의 피스톤이 상사점과 이 피스톤 내벽, 그죠? 피스톤의 실, 이 사이를 우리가 top clear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TOP, top clearanc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이 조치하고 있는, 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side clearance다.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SIDE, side clearance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side clearance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최적 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op clearance에 의한 영향, side clearance에 의한 영향. clearance라고 하면 우리가 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브의 하중 및 기체 마찰에 의한 영향, 누설에 의한 영향. 이와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압축기 불완전 냉각에 의한 영향, 압축기 불완전 냉각에 의한 영향, 탑 클리어런스에 의한 영향, 사이드 클리어런스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밸브 하중 및 기체 마찰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누설에 의한 영향, 이와 같은 경우로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죠? 허비 밸브가 있겠고, 이렇게 토출 밸브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 하중 및 기체 마찰에 의한 영향, 누설에 의한 영향, 누설에 의한 영향. 이와 같은 경우로서 왕복 동식 압축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왕복 동식 압축기 최적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